자, 말벌 집을 제가 내겠습니다. 자, 애벌레도 많이 나옵니다. 어, 유황벌 잡았습니다. 오, 한번 보여. 유황벌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오늘 에그박사가 벌들의 제왕 말벌 중에 가장 큰 장수 말벌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 장수 말벌 집이 등산로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문가 분과 함께 장수 말벌 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보호를 해야 되기 위해서 보호 장구를 지금 또 들고 가고 있어요. 근처에 다 왔다고 하시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말벌이 보이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방어복이죠. 방어복을 갈아입고 이제 짐을 놔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집은 요 앞에 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아, 묘 바로 앞에. 자, 여러분들 이제 웅 박사님이랑 그 전문가분 그리고 에그 박사가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는데요. 웅 박사님 착용하신 보호구는 완전 전문 보호구고요. 이거는 벌들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요. 이 망 같은 게 있어도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이 망을 씹어가지고 뚫어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구는 아예 뚫지도 못하는 특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옷을 다 입었어요. 모자. 홍가님 저희 바로 이제 투입하나요? 네, 예. 저 장갑 좀 주세요. 장수 말벌이 사는 집에 가잖아요. 집에 쳐들어가는 거라서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옷을 통해서 침이 들어와 쏘이면은 이 장수 말벌을 한 방 쏘이면요 몽둥이로 뒤통수 맞는 느낌입니다. 망치 맞는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 장수 말벌을 쏘면 바로 철수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촬영 역사상 가장 위험한 촬영인 것 같아요. 특별히 파리채를 주셨어요. 이 파리채로 가까이 오는 벌들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쫓을 때 쓴다고 합니다. 예, 예. 돌 쌓이는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아, 저기 막 모이네요. 예, 예. 돌 구멍이 저쪽에 모이지요. 저기 막 말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착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말벌은 구멍이 한 개만 있으면 잡기가 아주 용이한데 돌틈 쌓이다 보니까 저 한 자리 외에도 그 주변 돌틈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면 1차적으로 그 타월을 두 개를 준비해 가는데 네. 타월과 양쪽에 구멍을 최대한 막고 한쪽으로만 잡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 기고요. 지금 이렇게 입구를 좁히는 것이 거죠? 예예. 예. 선생님. 아, 바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십니다. 다른 벌들이 나오면 저희가 엄청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시네요. 지금 선생님 주변에 벌써 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윙윙 소리가 아주 크게 납니다. 아직 말벌들이 공격을 하진 않아요. 공격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조만간 다시 공격을 시작하겠죠. 아, 아직 고정이 잘 안 돼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말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지금 선생님 주변에 한 20마리 정도 모였습니다. 말벌들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 집을 공격하는 사람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가 나니까 지금 앉아있는 벌들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 머리에 한 10마리가 모여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강 건너 불 구경하시죠? 저희는 보호장구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진짜 그 홍 박사님 입고 있는 우주복 같은 보호 장구가 있어야지 가까이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통에 몇 마리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본 장수 말벌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날아오는구나.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와, 이 카메라에 이 정도 담길 정도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지금 장수 말벌들이 카메라를 막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지금 고정이 잘 안 되나요? 밑에 구멍으로 또 빠져. 쏘인 것 같아요. 어디? 이마에요. 여기에 쏘였어요 지금. 진짜로? 예. 저 지금 웅 박사님께서 이마 쪽에 쏘였다고 하시는데 저게 엄청 튼튼한 방어복이에요. 양에도 덕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못 할 것 같아서. 양박사랑 선수 교체를 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얼굴이 되게 얼얼해요 지금. 진짜? 독이 퍼져가지고 여기 쏘였어. 빨리 치료하러 가세요.
빨리 치료하러 가서 조심해서. 괜찮나요? 이마에 지금 공격 당하셨는데요. 빨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까지 얼얼해요. 그 그물이랑 얼굴을 좀 띄어서 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양 박사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작업이 어디까지 됐죠? 지금 계속 말벌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말벌 숫자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한 400마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으로 봐서. 한 번에 400마리를 잡아내는 건가요? 예예. 예. 잡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친구 한 명이 쏘였어요. 예, 그 이 모자를 갖다가 너무 짙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물망이 얼굴에 붙으면 바로 쏴버립니다. 저는 요 플라스틱을 하고 왔거든요. 아, 예예. 예. 그럼 안전합니다. 벌집을 아예 네. 먼저 채취를 하고 벌을 갖다 모아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나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벌집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예. 예.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저기 있는 벌집을 일단 드러내가지고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양박사가 지금 옆에 있는데 웅웅거려. 양박사도 물릴 것 같아. 자, 벌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 오. 와, 벌이 엄청 크다. 자, 양박사가 보던 벌이 아니에요. 와. 아, 지금 벌집을 드러냈어요. 너무 커요. 무서워. 내 집 옆에. 그리고 액정이 안 보여요. 아이,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닦아달라고? 닦아 다시 집어넣으면 들어갈 거야.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와. 이 선생님 얼굴에 막 붙어서 공격을 하는데. 와, 이거 뭐. 무섭네요. 무서워. 야, 말벌 집이 보입니다. 야, 근접 촬영 한번 해보세요. 네, 잠시만요. 어디 뜨나 있나요? 이 안에 이제 말벌 집이 보입니다. 자, 지금 말벌 집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벌 집은 장수 말벌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땅속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무 그늘이 지지 않는 그런 양지 쪽에 짓거든요. 그건 이제 온도와 햇볕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고, 항상 또 말벌집이, 장수 말벌집이 있는 주변에는 그 계곡에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근처에 있어야 말벌집이 강건하고 말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말벌집을 제거해내겠습니다. 자, 애벌레도 많이 나옵니다. 유황벌 잡았습니다. 오, 한번 보여. 유황벌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유황벌인데요. 네. 길이가 아무리 안 돼도 한 7cm는 될 것 같습니다. 유황벌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자, 유황벌을 잡으니까 벌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예,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자, 유황벌도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자, 양박사도 말벌집을 처음 보는데 중간에 이제 하얀 게 있고. 하얀 게 이게 애기들입니다. 아, 애기들이에요? 예, 장수 말벌 애기들입니다. 오, 자, 이게 차후에 한 달 이내에 장수 말벌로 탈바꿈되는 아이들입니다. 바깥은 동그랗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원래 벌이 사는 거는 그거는 바깥에 집을 치면은 바깥 빅채고요. 안에 집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죠? 말벌 집을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안에 상당히 큰 말벌 집이 지금 존재합니다. 자, 여기 2단으로 벌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보세요. 이 애들은, 야, 이게 여왕벌입니다. 자. 어디요? 어디요? 요 놈이 여왕벌입니다. 여왕벌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것도 한 7cm 정도 될 것 같네요. 얼굴도 볼 수 있을까요, 여왕벌? 이게 여왕벌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한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집이 커서 여왕벌이 제법 몇 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벌 집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또 한 척 나옵니다. 한 척 나오나요? 오, 또 나와요, 또. 선생님,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말벌이 적게 아무리 적어도 한 500마리에서 700마리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집은 다 뜯어냈고요. 그냥 말벌도 아니죠. 거대한 장수 말벌 집을 치치하고 계시는 헌터분. 7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지금 말벌이 한두 마리씩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지금 양벌사가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바로 한 번 더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말벌을 개별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잡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살려서 잡아가야만이 야경으로 가능하고요. 그 독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양벌사가 보는데 통 안에 굉장히 많은 벌이 들어갔고요. 지금 한 몇 마리 정도 들어갔죠, 여기? 한 150여 마리 정도 이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와, 그리고 지금 밖에 있는 것들이 몇백 마리가 아직 남아있고요. 지금 진짜 양벌사도 살면서 양수말벌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님, 예. 이 벌집에 모여드는 친구들은 어떤 행동이죠? 그러니까 벌집을 원래 지키던 녀석들입니다. 아. 자기 그 식구들, 자식들을 애벌레를 지키기 위해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지금 애벌레가 보여요. 장수말도 애벌레가 보이고 밥 달라고 꿈틀꿈틀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예. 제가 등검은 말벌을 한번 봤었거든요. 예예. 예. 그 친구들보다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진하지. 예. 그리고 머리 부분이 보면은 색깔이 황금색으로 굉장히 진하게 무섭게 보입니다. 보이는 자체가. 잠시 기절시키니까 저한테 공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벌들. 촬영하고 한다음 벗어볼게요. 와. 사우나 갔다 오셨어요? 근데 전문가님은 더 대단하세요. 오늘 장소발부 사우나인데 일단 양박사는 안 물렸어요. 일단 또 이제 웅박사님이 입고 찡그신다고 하니까 빨리 오늘 옷을 벗어줄게요. 선생님 많이 잡으셨어요? 예예. 예. 대부분 잡혔습니다. 아, 대부분 이미 잡아왔다고 합니다. 벌 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오늘은 꽤 많이 잡으신 편인가요? 예. 요 애들은 지금 현재 장수말벌 어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색깔이 연합니다. 연하네요, 그러게. 새끼에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여기 애벌레들 보이죠? 여기에서 더 자라면 이제 이런 색깔. 막 성충이 된 친구네요. 네. 저게 막 성충이 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쪽에. 예? 날개가 이제 막 자라 나왔어. 이게 막 성충이 된 장수말벌이라고 합니다. 에그 박사, 양 박사와 함께 선생님 댁으로 가서 더 자세히 장수말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에그박사의 전문가분 연구실로 가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